때문에 내가 먼저 하트 누른다. 지금 20개 하트 저예요. 갑자기 500개 누르는 거. 와, 공부 안 하고 이거 봐야지. 공부 안 하고 이거 본다고? 네. 에이, 이거 안 틀었어도 공부 안 했을 거면서. 성공을 질렀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한번 해볼까요? 와, 이게 오랜만 하니까 되게 부끄럽구나. 하나, 둘, 셋. 뚝딱뚝딱 혼자 시간.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이틀 뒤에 어버이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네이션 뭐라고 하지? 스노우볼. 스노우볼 안에 이제 카네이션 이런 걸 꽂아서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이걸 네. 흔들면 짜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삐용 삐용. 사실 막 이런 거는 막 초등학생, 중학생 때 학교에서나 해보고 사실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 학교에서 이런 거 해봤죠. 아, 그래요? 네. 스노우볼 이런 거. 네, 뭐 카네이션 종이로 진짜 잘라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그 해보고. 다리가 무조건 그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다리 자르지 않았어요? 아, 카네이션 할 때? 아, 이렇게 약간 되는 거.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톱가운이었나? 핑키가이. 아, 핑키가이. 굿. 핑키가이. 야! 얘기하면 어떡해. 이 깜짝 등장 안 했어? 그러니까. 등장만 깜짝을 하면 되지.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일단 시작을 봉지 안에 있는 스티커 반구에다가. 너도 미리 하고 있어. 나 좀 하고 있어. 너도 미리 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왔거든요. 네, 게스트가 네. 네. 짜잔. 이렇게 초청할 줄 몰랐네. 게스트가 누구죠? 네, 게스트가 이제 태연이와 연준이 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태연이도 들어오시죠? 네, 안녕. 오늘 이렇게 넷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기 형은 지금 바빠갖고 네, 동기는 지금 스케줄하러 갔어요. 동기는 지금 네. 샤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요, 아까 부모님 뵈러 데리고 내려왔는데. 아, 진짜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무튼 온 김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진입니다. 여러분도 두 명이서 뚝딱뚝딱 동작 시간 하세요. 네, 둘이서 하고 와요. 둘이서. 아, 오케이. 네, 서로 쳐야 돼요. 네, 네. 저, 예. 좋아요. 투닥투닥이네요. 좋습니다. 네. 네, 꽂혀? 이거를. 꽂힌다. 네, 뭐 꽂. 꽂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스티로폼 반구에다가. 일단. 야, 너무 섣불리. 일단은 여기에다가 꽃을 네. 꽂으시면 돼요. 꽃을, 네, 꽃이나 이런 걸로 꾸미면 돼요. 꽂혀야 되죠? 이게 거기 진짜? 안에 다 있. 뭘 넣어볼까? 여기에 다 있어요. 아, 네네. 오! 잠시만요. 자, 이거를 어떻게 꽂냐 이거? 그러게. 이거를 꽂는다는 게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지. 전 하나만 꽂을래요. 이렇게도 이쁘지 않아요? 너무 약간 마지막 위치가 뭔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가? 네, 스트리폼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야? 뭐야? 왜요?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야면 테이프 붙여야 돼. 죄송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좋아하겠지? 좋아질 겁니다. 언제 이런 거 마지막으로 만들어봤어요? 중2 때? 학교 다닐 때까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중2 때까지였던 거. 근데 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스노우볼? 스노우볼 저기 봉규가 좋아하는데. 근데 아쉽게 어제 봉규가 안 왔네. 봉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봉규 앞에 안 왔네. 진짜 없어요. 대박이다. 오늘 안 들어올까.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스노우볼. 뭔가 스노우볼 좋아하는데 아쉽다.
네, 저는 너 오늘 안 오나? 안 오는 거예요. 네. 잘 가고 다들 미련 없이 보내주시죠. 하나 둘 셋 안 변해 주기로 하나 둘 셋 안녕. 그럼 왜 늦게 들어와? 진짜 뭐래? 저거 오늘 그게 취소돼. 저 완성했습니다. 귀엽네. 와 하나 있는 것도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이거 LED 색깔이 약간 퍼스트. 야 뜨거운 뜨거운 예. 왔다 위빈 어어 위빈 야 일단 100인데? 일단 100이야 너도 와서 앉아 범규형이 100이지? 어? 그런 거지 태양도 이제 안다 네 저 의자 불편해요 짜잔 범규형도 만드세요 너 그러고 있었어? 네 나 의자 불편해 그건 불편 끄고 여기 바닥이 약간 털이 나 있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게 맞아 네,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로 땡기다 그렇죠? 별로 안녕하세요 네. 모아분들 사실 좀만 더 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공교하게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아레스티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뒷면에 맞아요 이거 테이프로 붙여야 될 거예요 이거 그거 같다 그 젤리 뭔지 알지? 알아 테이프 젤리 그 여러분 이거 다 가짜 것인 거 알아요? 아 지뢰요? 지뢰요? 대박 야 이거 꽃이 약간 뭔가 고무 같아요 이게 진짜 꽃이 아니잖아? 이게 네 된 건가? 나 된 거 같은데 와 예쁜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인가? 이거를 양면이래 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네 해서 테이프가 필요해 이거 스티로폼 어 테이프 좀요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 어디 있어요? 그냥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오케이 스티로폼 스티로폼? 근데 이거 명칭 아니야? 명칭 달라졌을걸요 스타기로폼인가 뭐 명칭 너 기다려봐 너 내가 검색해볼게 스티로폼 야 근데 이거 테이프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젤리다 지금 젤리가 제일 맛있어 잔디 빼요 어 뭐야 왜 시끄러워 테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동식으로 있으니까 스타일폼이라고 요즘에 할 거예요 그래? 이거 테이프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감을 고정시키는 용이지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야 정식 명칭은 스타일폼이잖아 이게 가위로 잘라서 네, 근데 사람들이 스티로폼이라고 나는 스티로폼이라고 나네요 영어로 영어로 스트리폼이야? 아니잖아 스트리폼 영어 뭔 소리야 들어가 좀 아니 봐봐 뭔 스트리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스트리폼 영어 또는 스티로폴 그거를 독일어 줘봐 스트리폼인지 한번 보자 조용 그리고 스타일로폼이라고 검색해도 이게 정식 명칭 Yes, I did it I did it 우 뭐야 여기 누구 물이야? 네? 이거 누구 물이야? 나 여기서 테이프 빠뜨렸는데 괜찮아요. 아, 재물인데 괜찮아요. 오케이. 스타일로폼이네. T는 T. 어? 스티로폼과 스타일로폼 중 맞는 말이 뭔가요? 국어 국립원. 아니 그래서 스티로폼 있냐고. 안녕하십니까? 스티로폼과 스타일로폼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있냐고. 이 둘은 복습 표준어로서 국어 사전에 아래와 같이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이 있냐고 스티로폼 발포 스타일의 수준을 이상적으로 이루는 말 상품명에서 유리한다 스타일폼 그래서 스티로폼이 있냐고 다음 글 사격 사기어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거 넣고 그래서 수빈이 형 반짝이 넣고 아 어떻게 꾸미냐 아 진짜 꾸민 거 그러더라 오케이 근데 스트리 나는 어떻게 꾸미지? 원래 심플리스트 베스트라고 자 멘트까지 적었어요 멘트 뭐라고 했죠? 엄마 아빠 사랑해 잘했어 어떻게 이러고 아, 강력하게 흔들면은 물이 들어오겠다 나도 이거는
저기 택배를 보내드리지. 근데 이건 아 이게 아까 그 갖는 거 아니야? 와 됐다. 쉬운데 이거? 쉬워요.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난 전부터 나도 테이프 줄여. 우리 누나는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는데 나는 이걸 못 만들었어. 어 미안해. 테이프 다니니까 가위 주네. 아 근데 다들 어버이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챙겨드리고 한 게 언제예요? 전 대구 살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강남 살 때. 갑자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챙겨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엄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버이날에 저희가 쉰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가서 뵌 적이 없어요. 그 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항상 부모님한테 톡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래요? 어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아이 저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죠. 신우카 가만히 있다 찔려가지고 말하는 거 봐. 아이 나 혹시 여기 어 뭐지? 나 왜 양념국이 없지? 혹시 여기는 양념 근데 이제 나가세요. 나 준비물 잘 갖고 왔어요. 생활이에요. 무슨 준비물? 준비물 잘 갖고 왔어요. 양념통 하나씩 갖고 왔는데. 어 됐다. 떼신다. 깜짝이야. 아 예쁘다. 연준이는 내 머리니? 너무 맛있지. 이거도 그런 거야. 봐봐요. 아이, 내 뭐야? 아, 내가 나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웠으니까. 연준이는 대머리니? 아, 그래 보인다. 아 잠깐만. 아 속상하네. 아이 너무 뜨거웠어. 너무 웃기다. 모자 벗어 드릴까요? 연준 씨한테 소스 좀 공유해 주세요. 제가 왜요? 오, thank you very much. 수빈이 형, 어? 반지. Yes. Yeah. 야 한 마디밖에 안 들어가. 예. 우리만 들지 그랬어. 내 사이즈에 맞춰주고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여기에 이거 하고, 아 이렇게. 넌 그거 어디까지 들어가? 네? 나 두 번째 손가락까지 다 들어갔다. 아 그랬어? Yes. 감동이야. Yes. 더 늘려봐. 지금 아직 하고 있으신 분? 저요, 나요. 방금 태연이가 저 반지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예쁜데요? 또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저를 길러줬지만은 회사에서는 수빈 형이 저를 길러줬기 때문에 자식! 야 이렇게 이런 게 효자라는 건가? 나한테 나도 날까봐 나한테 결혼 못하겠다. 여기 오른쪽에 대표적인 효자와 대표적인 불효자 한 명씩 있네. 잘 알았지. 어제 제가 공기 불러왔고 저기 뭐야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폴라로이드. 여기 설마 나한테 준 사진이야? 진짜. 왜 공기 불러? 아니 그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깨비 같이 나왔어. 한 8장 정도 찍었는데 한 3-4장 정도는 성공품으로 이제 제가 갖게 됐고. 나머지 네 장. 아 형이 네 장 갖고 내가 세 장 가졌잖아. 알았어. 네 장은 성공작이고 세 장은 이제 실패작이어서 봉규가 이거 내가 가진 거야 이거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봉규가 가져간 세 장이 좀 대박이에요. 그래 나한테 하나 줬어. 어떤 세 장? 제일 마음 걸렸지. 그 약간. 봉규 사진? 아니요 그냥 저 찍어줬어요 봉규가. 아 다 너 사진? 네 그냥 침대 막 올라가 막 뭐 저기 뭐야 이불 덮고 있어 막 뭐 커튼으로 가려봐 이러면서 찍는데 약간... 찍어놓고 본인이 막 웃는 거야. 나한테 보내준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뭔가 남친짜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그 정말 목숨을 건 숨바꼭질 내가 숨어 있었는데 발견하라고. 야 대박이다. 사장이 깜깜.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대박이다. 강태현 미쳤나 봐. 백만점 탈감 불렀어. 백만점 탈감 불렀어. 아 너무 웃겨. 근데 이건 공개하면 안 돼. 차라리 초딩 졸사를 공개하겠다. 아니에요. 저 그냥 초딩 졸사. 초딩 졸사 귀한 거예요. 맞아, 그럼 제일 귀한 거야. 100만점 돼야만 공개한다.
절대 안 근데 열심히 찍었잖아요. 아 잘 나왔어. 잘 나온 거 잘 나왔는데 약간 뭔가 세대님 열심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잘 나왔는데 뭔가 찜질방에서 실수로 떨어뜨려갖고 깨져버린 계란같이 생겼어. 뭔가 그렇게 생겼어. 나한테 준 거는 내가 받고 나한테 준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확인을 하면서 준 게 아니라 주고 나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사진을 봤는데도 내가 발각당한 기분. 아우니 아니야?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되게 뭔가 되게 무서웠어. 사진 속에 모나이자가 왜 눈 이렇게 따라오잖아. 내가 옆으로 보면서 날 보고 있는데. 야 성현 기가 막힌다. 아니 근데 너무 아니 그게 세현이가 받은 게 진짜 웃기긴 했어. 엽사가 아니야. 아니 나름 그거 되게 우리끼리 검색해봐. 아 형 좀 더 웃어봐요. 어 좋다 좋다 이렇게 딱 찍으면 그렇게 나온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아 진짜 너무 웃기더라.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다 공기야. 앞으로 보이지 마. 잘 나온 사진이 초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 아니 그게 약간 후반 쪽 아니냐? 뭔가? 그래서 나는 필름이 한 저기 세네 장 정도 남아있었고. 어? 왜요? 킹성. 아 너무 일찍 해버렸다 내가. 아. 왜요? 아니야. 오! 하트 좀 이렇게 넣어야 해. 어 그러려고. 그러고 있어. 나 하트 안 썼어. 나 너 뭐 잡고 있어? 나? 아 이거 왜 되게 오래하네 다들. 저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 형 봐봐요. 형 얼마나 했어요? 난 되게 심플하게 했어. 어 그러네. 나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우리 엄마는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아 어머니들이? 어, 네. 어머니한테 심플 강요할 거 아니야? 엄마 심플이 심플해. 엄마는 오늘부터 심플을 좋아하는 거야. 그 반짝이 같은 거 있었어요? 반짝이? 여기. 어? 땡큐. 아 반짝이 있네? 아 잠깐만. 어, 형도 넣을래요? 어. 잠깐만요, 내가 아, 모르고 있었어. 뭐야? 아, 이렇게 빵꾸 왜 만들었어? 빵꾸 안 나오고 빵꾸 나왔어. 어쩐지 반찬이가 없어갖고 이건. 아, 근데 이걸 싸는 것까지 나오네. 근데 싸는 건 안 예쁜데? 싸더니 약간 뭔가 싸더니 더 뭔가 저렴해 보여. 맞아. 네,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하고 내 사인까지. 만약에 맞아. 그럼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을 갖고 있다 그럼 엄마 아빠 판국이지. 아! 인생이네. 어! 너무 맞지? 나도 그래. 약간 한 꼬집 넣어야겠다. 한 꼬집 넣어. 아, 한 꼬집 넣어야 돼. 야 그게 어떻게 한 꼬집이야. 너 무슨 손이 아니야. 한 꼬집 넣어야 되는데. 한 꼬집 본인이 봐야 반 줄 알아. 아 한 줌 넣었는데? 얼마나 세게 꼬집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 나 조금 한 꼬집 넣긴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나 엄청 많이 넣었어. 약간 환공 붙지. 아 그래. 너 뭐라고 썼어? 아 네. 어, 제스민. 그게 뭐야? 저희 어머니 어머니. 아 진짜. 아. TMI다. 진짜 TMI. 제스민이셨구나. 제스민. 어 근데 야 어울리신다. 어울리신다. 약간 뭔데 뭔 입은 느낌이 될 것 같네. 혹시 우리 사촌은 영어 이름 제스민이거든. 오. 짜잔. 형 영어 이름 뭐예요? 나? 네 에스민이야. 에스민이 아 에스민이야. 형 뭐예요? 난 다니엘. 아 맞다. 전 카이요. 나 스티브. 스티브. 야 스팀맨이 점점 그러는 거 봐. 가지였어요. 우리 내가 다녔던 영어 학원 쌤이. 태훈이가 테리고. 나 저 테리. 야 공기야 너 뭐냐? 뱀. 진짜로? 뱀? Yes. 뱀? B E N. 예. 뱀. 뱀 아니야 뱀. 아 뭐야 분들? 자꾸 형들이 저 막 놀려요. 아니야. 뱀이라고? 뱀. 뱀. 왜 뱀이야? 왜냐면 아 진짜? 미안해 아, 나 호흡을 주면 안 됐어. 아, 미안해 자연님 말해봐. 근데 나도 잘 몰라. 나 왜 벤이냐. 너는 어렸을 때 영화 학원에서 아 왜 말해봐. 우리가 이유를 지어주자. 그래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 톰 알지? 그 말하는 고양이 톰.
걔 친구 이름이 강아지 그 벤 아니야? 맞아요. 아, 아 그래? 아니 어렸을 때 영화관 갔는데 아, 유치해 죽겠어 드리즘이야. 아, 얘기해봐. 영어 이름이 하나씩 꼭 있어야 된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범규는 뭐 할래? 이래가지고 벤 하겠습니다 이래서 벤. 근데 본인이 지금 한 거네. 네. B-E-N이야? 예스. 왜요? 벤 해줄까요? 벤 금지하다. 요즘 멤버들이 좀 재밌어졌어요. 요즘 하루에 웃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오늘 며칠이지? 오늘 6일.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원래 노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 노끈에 꽂힌 줄 알고 여기다 넣었는데.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야 예쁘다 근데. 그러니까 야 괜찮아. 약간 뭔가 계란이 터져 있기도 하고. 이거 그거 같지 않아? 그거. 오, 흰배추 바로. 흰배추. 예쁜데? 나 처음에 근데 나도 꽃인 줄 알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안 넣었거든 그냥. 아니 노끈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다른 느낌? 분명 잘했다. 역시 손재주 하는 게 그냥 막혀. 예! 예 색깔 안 나요! 아니 흔들면 돼 흔들면. 어 잠깐 이렇게 흔들어야 돼. 스노우볼이잖아 스노우볼. 예스. 왜 저런 느낌이 안 나지? 동의스! 동규는 약간 꾸미기용 꿈 같은데 너는 약간 뭔가 공사장에서 쓸 것 같은 느낌. 뭔 소리야 이게. 나 그냥 여기 여기다 올 거야. 도와줘요? 어 이거 안 되지 나. 난 안 할래. 난 이렇게 둘. 내가 해줄까? 야 꽃다 떨어졌어. 그럼 내가 해줄까요? 이런 게 여덟 개 미지. 어? 내가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해줄까? 난 괜찮아. 저도. 난 괜찮아. 그대가 나는 중. 누구 알지? 그냥 해줄까? 몰라. 저 난 괜찮아밖에 몰라. 저 그냥 이렇게 하려고. 아 흔들라고요. 이게 흔들면 좋지 않나? 근데 때려야지. 어 좋아. 그렇다니까. 근데 나 때렸잖아. 때. 야 이거 빼봐. 짜잔. 빼보라고요? 그렇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어, 뚝딱뚝딱 공작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맞아, 맞아. 네. 우리가 생각보다 항상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다섯 명이 다 같이 완성했어요. 이거 쉽네요, 그죠? 맞아요, 쉬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네. 그렇긴 해. 야 너 끄지. 그렇게 해. 내가 나도 너 이제 안 된 줄 알았어. 어 몰랐었어.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이게 편하네. 의자에 잠깐 흘러내요 이거. 아. 자 물어보실 네. 질문 있으면 자 이걸 나와서 한 명씩 자세하게 보여주고 소개를 해봅시다.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아 나라서요? 네. 네. 그럼 한 명씩 나가면 되나요? 그렇죠. 짠 뭔가요? 자 초점 잡혔다.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썼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오 예쁜데? 예쁘다. 야 예쁘다. 나도 사인해. 예. 예. 펜 좀. 네. 잘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좋아할게. 오케이. 좋아. 사인 좀. 펜이 지만 와와와와와 여러분 와와와와와 굿 너무 좋아요. 이제 누르지 말고 좀 쉬십시오. 제스민 예 제스민 Do you see? 야 제스민이라 하지 않냐? 야 it's 제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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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나네요? Yes? 어머니 보고 있죠? 보고 계시죠 어머니? Can you pen? 이거 J-A-S-M-I-N 페니스 Can you pen? 어머니를 위한 스노우볼입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야 역시 효자. 네 아까 네 스티브 나갑니다. 우리 스티브 뭔가 돌캘 것 같아 스티브. Hi guys, I'm Steve. This is 남배일 것 같아. My snowball. 엄마 영어이 뭐지? 난 엄마 영어이 짜잔 이렇게 돼 있고 아양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은 하트가 막 띠돌아 댕깁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태현이가 준 반지 약간 아까 거보다 뭐 뭔가 찌그러들긴 했는데 아무튼 예뻐요. 굿. 야 이거 누구 거야? 강민이. 다음 정하겠어. 다음 강민이. 오케이. 자, 아직 없네. 네, 보시면은 맘, 데드, 다음에 제 사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심플 is best. 저를 갖고 싶 떨어지지. 예스. 그렇습니다. 예, 뱀, 고! 뱀! 와, 이거 엄청 격하게 흔들었네. 네. 아, 진짜? 어, really? Really? 연준이 거가 제일 예쁘대요. 어. 저는 여기 그래 이게 심플이 베스트라니까. 아니 초점 이렇게 하면 되던데 보통. 가만히 있어. 오 된다. 여기 아일러 아. 호한테 바르냐고 그래. 예스 초점 잡혔어. 아 다시 흘려졌어. 아일러 오 됐다. 오 알러뷰. 아야 보여줘 보여줘 그냥 해 보여줘. 어 여기 알러뷰라고 적었고요.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에이. 유후. 여기 역시 손재주가 좋아. 아 이제 또 불빛 꺼져야지 이게 보인다고. 공기 니꺼 예쁘다. 역시 손재주가 좋아. 인기야 인기야 예쁘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도 될 것 같아. 저 뭐 저 역시 손재주가 좋아.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뭐라고 했어요 읽어주세요. 홍규 하트. 아이고 초점. 2000년 3월 13일 네 2021년 5월 6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범규가 아 진짜 21년이야 얼른 박수 쳐줘 어제 박수 쳐줘 아 This is me 야 에이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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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pretty So pretty 금손처럼 형을 위한 자리 없어 어 아 갬성무소 계속 안 됐어. 오늘 벌받는 느낌. 오빠들은 이... 어릴 때 어떤 애였어요? 어떤 애였어요, 다들? 나 엉망 진창 말썽꾸러. 아 진짜. 엉망 진창까지. 무서운데. 그러게. 엉망 진창 굳이 부를게. 의자 하나 가져와요. 그래 저기 있어 의자. 야 나 나 의자 줄. 오케이 오케이. 당당히 센터로 찾아야겠어. 내가 미쳤어 미쳤어 야 진짜 미쳤는데 빨리 한번 쳐줘 야 미쳤어 그 다리 한번 올려야 돼 야 빨리 이거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돼 이렇게 형이 너와 나를 빠빠빠빠 떠나 빠빠빠빠 버려 아니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쁘다 맞아 예뻐요 어? 예뻐요 네, 이 키트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 못한 모아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네. 짜잔. 짜잔. 자, 이제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나 또 떨어졌어. 엄마, 이거 어떡할까? 이거 보내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을까? 알았다. 들었어? 뭐라 하셨어? 아, 갖고 있으래. 아, 오케이. 나중에 찾아봐. 아, 옷이 진짜 예쁘대요. 힘들어. 아, 우리 옷입니다. 네, 저희 옷입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나 내 옷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옷 예뻐, 나 이거 안 어울릴 거예요. 나 일단 너 이제 우리 후드티가 너무 예쁜 것 같지? 이거? 어. 내가 이거. 맞아, 후드티. 이거 밴드. 아, 맞아요. 맞아, 어, 사실. 뭐야? 이런 디테일이? 맞아, 그리고 나도 이거 안에 후드티. 뭐 샤워할 때 있어. 그리고 나 그 샤워할 때 그거 안 해. 깜짝이야. 저 뭐야? 때야. 나 저런 필면인데. 뭐 가질래요? 하나 아, 뭐야? 공기만 할게 이런 걸 뭐라 하죠 이런 거? 곱창밴드 곱창밴드? 진짜요? 모르는데 잠깐 치고 싶어서 어? 오, 이거 잘 살린다 Hands up! Hands up! Everybody get down! Hands up! 와우 잘 쏘는데? 왜 여기서 하자 곱창 행사 안 돼요? 아니 냄새가 나서 곱창밴드가 아니라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위너 생긴 게 곱창 틀어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위너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써야겠다 야 오늘 뭐 하는데 댓글 처음 봐요 아 그래 넌 지금 처음 보겠다 휘니 감동 받았잖아요 아, 아 지금 울고 있는 거야? 감정 나고?
아, 너무 잘 받아줘. 막창 밴드라고? 이거 곱창 아니야? 에이, 무리수. 농담도, 에이. 뭐 창자 밴드라고 하지? 차라리 대창 밴드라고 하지. 에이, 막창 밴드. 진짜 막창한다, 와.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원래 앨범이 임박하고 여러분과 함께 콘텐츠를 기다릴 때 아티스트들이 가장 미치는 그 수수 단계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 뭘 해도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뭘 해도 아, 빨리 나오고 집중이 안 돼요. 어 그러게. 네. 어차피 타임테이블이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타임테이블 다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제일 최근에 이제 아 뭐지? 팩션. 오늘 나오고요. 네. 아. 곧 이제 또 나오죠. 네, 곧 나오죠. 언제 사실 곧... 10월 아, 10월에서 11일 넘어가는. 아, 우리 이제 제일 최근 게 뭐예요? 이제 공개될 게. 그러니까 그거. 헌트 인박? 응. 아, 근데 그게 며칠? 11일? 11일. 자, 모아분들 진짜 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렇죠. 그죠? 멋있어. 대박이죠. 와, 역시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대박이죠.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어땠거든 뭐. 연준이 되게 많이 듣는가 보다. 준비도 오래 했고 준비도 실제로 오래 했고 진짜 너무 구사상 때보다 더 오래 했던 거 네. 맞아. 촬영도 네. 그렇고 거의 7개월 전부터 거의 네. 녹음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네. 오래 아이디어가 진짜 오래 준비했다. 오래 준비한 만큼 나온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되게 준비한 게 많아요. 되게 노력만큼의 인풋만큼의 아웃풋이 잘 나오는 앨범인 것 같아요. 맞아. 전반적으로 다. 맞아. 어 좋아요. 좋아요. 수포에 달라고요? 안 돼! 그렇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텐데. 뭐? 자, 우리 역시 비디오! 예! 예! 예. 아, 너만 생각하면 이러네. 좀만 참으시면 돼요. 네,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주나 왔지? 5일 남았네. 5일 금방 가요. 네, 5일 가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기름? 5월 5일. 앞에서 왜 의자에 쓰러졌어요? 대작 쓰러졌어. 역시! 와, 뭐야 방금 본 사람 있어? 포복 저것도 하셨잖아. 뭐 이렇게 말해 했거든? 아 참을 수가 없네. 뭐야? 나 방금 되게 당황스러웠어. 와, 나 저런 리액션을 처음 봤어. 아 그러니까 진심은 재밌으시는 거지. 아 표정은 진심인데 팀이 약간 인위적이야. 패스겨서 머리 좀 더 한다는 거 있었어. 베라 5월에만 먹어봤냐고요? 저도 다 먹어봤어요. 그게 뭐야? 베라 5월에만? 네. 오리오? 아, 오레오리만. 아, 오레. 먹었어요? 어제 다 먹어봤어. 나 어제 매장 가서 다 먹었어. 어땠어요? 맛있어요? 아, 나 이거 괜찮은 편이야. 어, 예, 오케이. 근데 홈런 볼이 홈런 볼 맛이 있어? 어, 맛있다. 안 달아요. 아, 홈런 볼 맛이 있어? 네. 아, 진짜 안 달고 홈런 먹었어요. 그 초 홈런 볼 아닌 초코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게 뭔가 딱 먹으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막 융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는 약간 뭔가. 물에다가 기름 두르는 거냐, 약간 코팅된 것처럼. 맛있어. 아이스크림 딱 먹어 한 입 먹고 그것도 한 끼만 이런 거 초코만 안에 입안에 남아 있어. 개인적인 수빈이 형의 생각이 맞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네, 전혀 상관없는데 배스킨라빈스 이제 막 광고 시켜주시고 이러면 의견이 바뀔 수도. 형, 왜 광고 들어? 배스킨라빈스. 자, 홈런으로 이달에 아이스크림. 야, 테이프 민초 아직 그냥 뭐. 어? 트리플 민초 안 시켜? 그게 뭐야? 아 트리플 민초요? 어. 아 트리플 민초 같은 건 다 시켰어. 아 진짜? 네 민초는 따로 안 시켰어. 이 형은 돈 주고 민초를 사 먹진 않아요. 네 그냥 아 궁금하다. 그쪽들이 먹으면 같이 먹는 거지 제가 따로 사진 않아요. 궁금하네요. 너무 맛있어. 민초의 맛을 모르는 거죠. 민초 먹을 때 제가 파스타치오 먹습니다. 디스타치오? 파스타치오? 파스타치오? 뭐야? 이거 K-POP의 이 형. 파스타치오 이거 수빈이 형 어록 좀 정리해주세요. 되게 많거든요. 파스타치오? 파스타치오? 어우 참 신난하다. 말 실수 없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냐? 이렇게 멤버들이랑 팬분들을 웃기고 싶다는 저의 집념 하나로 지금 자연스럽게 말 실수 하나하나씩 흘리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그래서 재밌긴 해. 매일 밤마다 제가 설레하면서 잠이 들어요. 아, 내일은 이런 맛있을 내가 고의로 해봐야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 그러면 그 맛 이야기 꺼낸 것부터 다 고의였다. 오, 나 지금 파스타츠 말하려고 지금 빌드업스 한 거라니까. 장기한 거구나. 네. 수빈이한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요. 계획이 수빈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 나 이거 반짝이 이거 뭐야? 잘 안 떠오른다. 반짝이 잘 안 떠오르네. 나 그거 아 진짜? 테이프 할게. 근데 이거 안 떨어지냐? 잠깐만. 어 역시 도구를 사용하는군. 인간이야 인간이야. 똑똑해. 무슨 도구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테이프를 뗐어. 어 나 지금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 얘기한 거야. 아 나중에 얘기해야 돼. 휴니 좀 똑똑하구나. 굿.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응. 어 이번 타이틀도 제목 안 뒤면 누울 거라고 하는데 이번 타이틀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하면 너? 이번 타이틀도 제목이 안 뒤면 누울 거래요. 울 수도 있고 어떡할까? 안울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람 기준의 차이기 때문에 길가요 안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전에 곡들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번 곡은요? 뭐 이번 곡도 하는 막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제 부산까지는 와 약간 그만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약간 세불밤 때 어? 아 약간 짧아졌네 이런 좀 약간 아쉬웠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로고상이 멈춰버린 대관람차 안에서 발견한 그 다시 올 수 하늘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세 글자 정도 막 이건 좀 오바했다. 아마 대략 한 44 글자 정도 될 거예요. 아 이번에? 네. 능력 있는데? 44글자? 네, 기억을 해? 아니요 기억 안 해. 아 그냥 하는 소리 장난.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좋습니다. 네. 오빠들 중1이랑 친구 가능? 네 가능. 가능? 6살 차이. 네 친구 친구하죠. 난 열려있는 사상이니까. 네 친구 합시다. 나이는 수정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함께 미국 가시죠. 맞습니다. 미국 가면은 말해도 돼. 거기 가면 다 유유해요. 맞아요. 하이. 거기 가면 할머니 이름 쌤이면 쌤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우리 할머니 이름 쌤이야. 이름만 하잖아. 할머니 이름 만약 쌤이면 쌤이라고 부르잖아. 예시는 뭐지? 예시.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 할머니 성함이 순자인데 순자 이렇게 요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점액추 해달래요. 점액추. 점액추. 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가? 점액추 해달라고. 점액추. 점액추 추천 메뉴 추천. 아 헐. 아 99년생 티넷이네. 아니 점액추 다르긴 하다. 좀 다르긴 하네. 뭔 상관이야. 추천 뭐 있지? 점액추? 민트 초코 드세요. 야야야 야, 야. 자, 내가 추천할게 따로 있지. 치약은 자기 전에 하면 되지. 치약 오, 자기 전에 하면 저는 최근에 감자탕을 시켜 먹었었는데. 아 진짜? 네. 그 맛없다고 남겼잖아요. 어. 내가 잠결에 다 들었어. 감자탕? 아니 이 집은 어떻게 감자탕을 못 되면서 왜? 할 수도 있지. 내가 무슨 그때 약간 다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그 말 100% 들었어. 아 너무 웃기네. 아니 어 범규 씨 감자탕 시켰어요 이랬는데 범규 형이. 네. 아니 근데 보통 감자탕도 맛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니 감자탕으로 터든 집도 있나요? 이러면서 아니 감자탕이 먹기가 좀 번거롭긴 해요. 국수 드세요. 국수 잔치국수나 칼국수. 잔치국수 맛있어. 아 수제비 맛있겠다. 칼국수 먹고 싶다. 야 수제비 맛있겠다. 수제비 칼국수 맛있겠다. 그러니까 칼국수 괜찮다. 약간 매콤 짭짤하게 알죠? 어? 매콤하게 먹는 거. 오 알아. 자 캡처타임 가져볼까? 자 스노우볼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드세요 한 입씩. 아, 야, 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야. 근데 우리 부모님 몇 분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끝나고만 무조건 봐. 끝나고 카톡 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카톡 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위에 잘 왔당 이렇게 올 수 있어. 우리 엄마 항상 카톡 오거든. 끝나고 나면 저도 항상 많이 범규야 오늘 재밌더라. 범규야 오늘 수빈이 들어와서 재밌던데. 이성 지원 나을 것 같아. 이성 지원. 아 근데 범규네 가족들이 센스 있고 재밌으세요. 전화 통화 했잖아요.
저번에 범민 아버지가 진짜 귀여워. 저번에 연준이 형이 대구 촌동네라 해가지고 막 무슨 트랙터 뭐 말 타고 다닌다 막 이런 말 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밥 먹다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한테 이러는데 엄마가 대구 촌 맞대. 미안해. 저번에 뭐야 범균이 아버지 한번 연습생 때 뵀었는데 그때 너무 귀여우셨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러니까 인사하시는 거 같죠?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쓰시죠? 엄마가 내 편 들어줄 줄 알고 전화했는데. 정확히는 그러셨어요. 그 대구는 촌이 아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이 그 연준이 형이 촌동이라 놀린다. 촌동은 맞지. 이제만큼 인정해야지. 이제 부모님을 많이 만나봤었잖아요. 근데 아까 각자 멤버들 성격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성격. 맞아요. 응. 그런가? 그래? 네. 그래요? 난... 아, 근데 그런 거 같은가?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 만나지 않았어. 맞아. 준이 아버지도 만났어. 맞아. 이렇게 하셨어. 아버지 갑자기 멤버들 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제기차기 들고 와서 좀 제기차다가 힘들어가지고 어우, 내가 좀 늙어가지고 어우 힘드네. 머리 길으셨었나? 살짝 좀 길었었던 거 같아. 기억나. 뵀었어. 아, 여기 딱 공문이 여기 되게 조심스럽게 낯가리는 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보다 오 수빈! 오 I like you! 이러면서 깜빡해가지고 아니 왜 I like you too. 아, 유쾌하셨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무리 모두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요. 이런 네. 사상으로 만들어드리면은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실 테니까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5월 8일이면 토요일인가? 그럼 학교에서 카네이션 안 만들겠네. 아, 그 전날 만들지 않을까요? 네. 뭐 카네이션 다들 준비하시고 이제 부모님한테 꼭 드리세요. 네. 이제 뭐 카네이션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 베스트 네. 뭐 그 뭐 빵집 들러가지고 뭐 사탕통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마음속을 항상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8시부터 안무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힘을 하셔야 합니다. 힘을 하지만 중간에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또 금방도 봐야죠. 맞아요. 네. 이번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그때 10일날 같이 봐요.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아요. 아, 근데 자지 마세요. 진짜로 보세요. 많이 기대하세요. 그날은 뭐 밤낮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축제예요. 않나. 축제. 그날 축제예요. 네. 자, 한번 축제를 봅시다 네. 여러분들. 자, 저희 다섯 명이 다 같이 모여서 볼게요. 네. 인증샷 남겨야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자. 모두 여러분 맞죠 하세요. 맞죠 하세요. 맞죠. 맞죠. 맞으면 좋아. 맞죠 하세요. 열려. 자, 우리 들어 빠이. 빠이.